안녕하세요. 제인스의 정전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게이밍 기어 전문 기업으로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기능기기들을 주로 유통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컴퓨터 의자까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제인스 부스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주셨던 제품은 요 이제 타이탄 마크 10이라는 모델이고요. 탱키리스 사이즈의 풀컬러 RGB 키보드입니다. 전체 이제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퀵스왑이라고 해서 스위치 교체 방식의 기계식 키보드예요. 현재는 이제 국내에는 저희밖에는 이제 이런 기계식 키보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마크7이라는 모델이 먼저 이제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탱키리 사이즈로 두 번째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차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 모델로 마크5라고 하고요. 풀사이즈의 이제 기계식 키보드고 이 제품은 이제 싱글 컬러 LE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테소로 그램이라고 해서 보통의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구조 때문에 약간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 바와 같이 굉장히 슬림하게 옛날에 이제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얇아진 게 특징입니다. 로우파일 스위치를 적용하여서 키보드 두께를 줄였고요. 스위치는 이제 카이와 스위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는 스톱엑스 G3라는 마우스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크7과 마찬가지로 스위치 교환 방식이 이제 특징인 마우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마우스 스위치를 직접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분량이 가장 이제 많은 편인데 본인이 직접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제품은 게이밍 의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레나X와 AK 레이싱 두 가지 브랜드로 지금 런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레이싱 디자인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의자고 디자인이 굉장히 게이밍스럽고 이제 편안한 착용감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180도로 이제 누워지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런 식으로 누워서 컴퓨터를 하시다가 피곤하실 경우에는 이제 누워서 쉬실 수 있는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인스는 이제 키보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이제 종류의 키보드와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컴퓨터 의자를 시작으로 이제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